오늘은 조화문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C코드 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. 저는 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. 전주 첫 마디부터 보면 C코드에서 미레 미라솔 이렇게 가죠. 그러면 C코드 근음 5번하고 멜로디 미 1번 줄 4, 3 여기는 이제 점 4분음표라 8분음표 길이를 쪼개서 치면 총 3번을 쳐주는 거예요. 5, 1, 동, 4, 3 레는 요 새끼로 2번 줄 5, 1, 동, 4, 3, 레 그 다음에 C7에서 미, 라, 솔 이렇게 돼요. C7은 여기 3번 줄 같이 눌러주시고 근음 여기도 이제 근음이랑 마찬가지로 5, 1, 동, 3 그 다음에 라, 솔 라는 5플랫에 1번 줄 솔은 3번 1, 3플랫이죠. 라, 솔 이렇게 저는 슬라이딩을 했는데 이렇게 라, 솔 이렇게 가셔도 되고 라, 솔 이제 더 좋은 거로 그냥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 마디는 도시 그러면 A마이너에서 도시예요. 그러면 근음 5번하고 멜로디 2번 줄 시를 쳐야 되니까 검지를 떼어줘야 되죠. 5, 2, 동, 4, 3, 시 그리고 C코드에서 도, 미, 레, 도 이렇게 돼요. 그러면 근음 5번하고 도, 멜로디 여긴 다 이제 8분음표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만 쳐주면 되죠. 처음은 근음하고 같이 쳐주고 도, 미는 1번 레는 여기 2번 눌러주시고 도 이렇게 되죠. 도, 미, 레, 도 그 두 마디를 연결해보면 C코드에서 미, 레, 세 번째 마디는 F에서 라도 라도로 가는데 F 약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근음 4번하고 라 멜로디는 여기 3번 줄이거든요. 그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같이 쳐주니까 여기는 4, 3 동시 쳐주고 라, 3, 도 4, 3, 동, 4, 3, 도 멜로디 여기 도죠. 그 다음에 E마이너로 가서 시, 솔 이렇게 돼요. 그러면 E마이너 근음 5번하고 시는 2번 줄이죠. 시, 6, 2, 동, 4 그 다음에 솔은 개방현 3번 줄 솔 얘도 한 바퀴이기 때문에 다 8분음표 쪽에서 두 번씩 쳐주는 거예요. 시, 솔 다시 세 번째 마디 라, 도, 시 그리고 네 번째 마디는 D-7인데요. D-7은 랩, 코드 톤이 레, 파, 라에다가 여기 이제 도가 추가되는 거예요. 세븐 음이. 그래서 1, 2번 줄하고 E 플랫에 여기 3번 줄을 잡아주거든요. 이게 D-7인데 멜로디가 파를 쳐줘요. 파를 쳐줘야 돼서 그냥 저는 처음에 이렇게 F 약식으로 잡듯이 이렇게 1, 2번, 3번, 4번 이렇게 잡고 처음은 파 파 이렇게 쳤거든요. 파가 이제 점 4분음표라 총 3번을 쳐주니까 파 멜로디 치면서 4, 3까지 치고 이때 이제 다시 띄워주고 요 D-7만 잡은 상태에서 1번, 4번 줄 도 이렇게 박자 길이만큼 그냥 채운 거예요. 그래서 4, 3, 4, 도 4, 도 이렇게 처음에 1, 2번, 3번, 4번 잡고 4, 3 그리고 띄워주고 4, 도 여기 이제 도 멜로디 그 다음 이제 G7에서 도, 시, 라, 시로 가는데요. 여기 이제 지금 아까 여기 D-7에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잡아두고 도를 잡아야 돼서 G코드 잡는 폼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잡으면 G코드 근음 6번하고 여기 도 멜로디 2번 줄 6이 동시 쳐주고 그 다음에 검지 떼면 시죠. 라는 E플의 3번 줄 라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시 2번 줄 여기서 도, 시, 라, 시 이렇게 되죠. 세 번째, 네 번째 마디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F에서 4, 3 동시 쳐주고 라, 4, 4, 3, 도 그 다음에 E마이너 시, 솔
Dm7에서 파, 도, G7에서 도, 시, 라, 시. 마지막 이제 C코드에서 도 하고 이제 어둠은 미파미 해서 이제 노래가 들어가는데요. 마지막 도는 근음 5번 하고 도 멜로디 2번 줄. 5이 동사 3사 2사. 어둠은 해치는 세월은 이렇게 들어가죠.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 아르페지오로 해서 쳐 주시면 되고 전주 부분 천천히 다시 보여 드리면 미 레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